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이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본회의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이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그 법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이제 국회가 마지막 처리를 해야 됩니다. 표결을 해야 되죠. 두 번째 표결, 재표결. 첫 번째는 과반을 넘기면은 그 법이 통과가 됐지만 재표결을 할 때는 3분의 2 이상이어야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표결을 하면은 부결될 가능성이 거의 99%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내일 신속하게 재표결을 하자. 이제 이거고,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침대축구.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되도록이면 설 연휴가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나흘간입니다. 그래서 설 밥상에도 계속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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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이렇게 김건희 얘기가 지배하도록 이제 이런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신문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를 통과시켰을 때 김건희 특검 제1라운드였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거부권을 놓고 신속 재표결을 하느냐 아니면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카드를 흔들면서 계속 끌고 가느냐가 부딪히고 있는 제2라운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배우자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것은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 간담회를 거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두고 제1차 1라운드 공방을 벌였다면 이제 재표결 처리 이걸 놓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김건희 특검 제2라운드를 벌이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은 반대죠. 빨리 이 김건희 특검법을 마무리 짓자. 이것을 재표결하는 것은 넘어오는 즉시 바로바로 하는 것이 다 관례였고, 그게 하는 것이 그 관련 법 절차의 그 입법 취지 아니냐. 이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국면 전환.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재명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뭐가 불거지면 그걸 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이제 다른 정책적인 그 아이디어를 내서 총선 국면답게 이제 이렇게 가겠다 이런 건데요. 그 속전속결 전략 이거를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뭐든지 입법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제 속전속결로 하려고 했던 것이 더불어민주당이고 그것에 어떻게든 그 절차를 제대로 밝게 해서 그걸 국민들이 다 들여다보고 그거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그래서 그걸 중단시키려고 했던 것이 국민의힘의 전략이었는데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이후에 가장 신속하게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국민을 향한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이제 국민의힘 집권 여당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 아무튼 신속 처리를 해야 된다. 속전속결. 이제 그런 메시지를 대통령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국민의힘에 전달을 한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다. 검은 속셈. 민주당이 정략적 의도로 재표결을 미루는 것 자체가 쌍특검법이 총선용 정략의 산물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시비가 붙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특검법, 어떤 법안이 됐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에 국회로 다시 넘어왔을 경우에 그것을 언제까지
재표결을 해야 된다는 기한이 없습니다. 왜그 입법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고 그러죠. 공천 탈락자들 기다려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혹시나 서울의 소리 같은 유튜브 매체에서 추가 폭로가 있을지 뭐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것은 지금 이재명 습격 사건이 혹시 민주당에게 매우 불리하게 그렇게 엉뚱하게 비화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하는 지렛대로서 김건희 특검법 이걸 손에 계속 쥐고 있으려는 그런 정략도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